보일지 모르겠는데 현재 아주머니분들 14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제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호농원 송준호입니다. 현재 저는 조팝나무 장마 이전에 딱 한 달 전에 식재했던 그 밭에 나와서 지금 제초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아주머니 분들 보일지 모르겠는데 현재 아주머니 분들 14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제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황매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팝나무 식재를 했죠. 그리고 저희가 조팝나무 여기는 일부분이고요, 조팝나무를 엄청 큰 밭에 하나 식재를 했는데 그 밭이 이번에 장마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무가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비가 좀 꾸준하게 내리기도 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비가 쏟아진 게 좀 나무가 유실되는데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도면 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관목 재배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한 편이고 지금 제초하기 환경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풀도 딱 적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 조팝나무 식재했고 뭐 대부분 다 풀 같아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조팝나무 다 살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99% 다 산 것 같고요. 근데 저기 큰 밭이 하나가 다 날아간 게 조금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머니 분들 뭐 하루에 10명 이상씩 부르면 인건비만 해도 120만원씩 계속 나가거든요. 요즘에 많은 농가분들이 인건비가 올라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좀 농사를 많이 꺼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조팝도 있고 화살나무도 있고 회양목도 황매화도 있고 또 공조팝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나무 여기 다 있고 저기 뒤에는 영춘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장마가 끝났으니까 제초 작업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없는 곳은 바로 풀이 이만큼 자랐죠. 지금 이제 근데 사실 장마 동안에 풀도 안 자랐습니다. 풀이 너무 날씨가 흐려가지고 풀이 아예 안 자란 거거든요. 이제 풀이 많이 자라기 시작할 텐데 지금 딱 골든 타임이니까 여러분들도 제초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영호농원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